안녕하세요. 노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11월 28일 날 29회 공인중개사 시험 결과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합격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또 혹시라도 불합격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심기일전 하셔서 재도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공인중개사 시험이 좀꽤 어려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번 뭐 수능 시험도 국어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문제를 한번 봤더니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예. 하지만 이제 공인중개사 이번에 그 시험 문제도, 난이도는 조금 높아졌던 것 같아요. 저도 문제를 한번 봤는데, 조금 어려워졌다는 느낌은 살짝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합격률을 비교를 해보면 작년하고 재작년이 대략 한 30%를 살짝 넘은 그 정도의 합격률이 나왔는데요. 한 30%에서 31% 정도. 요번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한21% 정도의 합격률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10% 정도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확실히 난이도의 조정이 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도 이 노대표에게 많은 분들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느냐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제가 사실 뭐몇 번의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어쨌든 이제 12월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1년 정도의 대략적인 시간이 남아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좀 차근차근 준비하신다고 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난이도 그 조정은 이 공인중개사가 너무 많이 배출이 되고 또 너무 많은 경쟁, 무한 경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좀 난이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먼저 합격한 사람으로서 이런 얘기하면 좀 오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지금 너무 많거든요. 어느 정도 합격자 배출수를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아마 시험은 계속 조금 조금씩 어려워지지 않을까, 난이도가 조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너무 그 예전 생각하셔서 뭐좀 공부 기간을 좀 짧게 잡으시거나 그런 것보다는 조금 여유를 잡고 한 1년 정도 준비하셨을 때는 제가 볼때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난이도 조정이라는 것이 갑자기 한 번에 너무 어렵게 낼 수는 없어요. 조금 조금씩 매년 조금 조금씩 어려워질 수 있는데, 1년 정도 준비해서 시험을 봐서 그 정도의 난이도가 조정됐다고 해서 불합격한다면은 그건 공부를 헛하신 거죠. 예, 그러니까 충분히 1년 동안 공부를 준비를 잘하셨다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난이도 요번 29회보다 좀더 어려워진다 해도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시험 준비 기간이 좀 짧았기 때문에 불합격하셨거나 제대로 된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충분히 시간을 앞으로 가주시고 준비를 하시면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은 여러분들이 다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물론 공인중개사 시험이 전부가 아니지만 어쨌든 준비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자격증을 받으시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목표를 달성한 후에 다음 일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을 또 해보고 도전을 해보셔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한 얘기만 나누는 거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준비를 잘 하시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노대표는 5개월 동안 동차 합격을 하기 위해서 좀 많은 공부를 했다고 했잖아요. 좀 집중력 있게 했고. 그래서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 어쨌든 했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의심의 여지는 없고요.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하게 공부를 하시지 마시고요. 아무래도 이제 리스크가 있으니까요. 지금부터는 이제 기본 그 동영상 인강을 좀 보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 뭐 오프라인으로 학원 가시는 분들은 차근차근 학원 진도에 맞춰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게 아니라면 인강으로 준비를 하시거나 독학으로 하신다고 하시면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조금씩 하루에 공부 시간을 뭐 3시간이든 2시간이든 조금씩 정해 놓으시고 일관성 있게 꾸준히 하세요. 어느 날은 많이 했다가 어느 날안 했다가 어느 날 많이 했다가 어느 날안 했다가 이건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하루에 2시간이든 1시간이든 꾸준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강 같은 경우에는 뭐 충분히 뭐 1.2배속이나 1.3배속으로 봐도 제 생각에는 이해하는 데는 어렵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그 정도 속도로 보시면 보통 한 인강이 한 30분 정도면 아마 한 편을 다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인강을 기본부터 해서 뭐 기본, 기초, 기본,
심화, 고급. 뭐 근데 기초는 안 보셔도 될것 같고요. 또 더군다나 좀 공부를 해보셨던 분들은 더더군 기본부터 시작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조금 팁을 드리자면은 1년 정도 준비를 하신다 그러면 1월달부터 뭐 10월달까지 공부 그 과정을 한번 플랜을 쫙 짜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플랜에 맞춰서 매일매일 누적되지 않게 꼭꼭 진행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 나가신다 그러면은 전혀 무리가 없을 겁니다. 네. 그리고 저한테도 많은 댓글로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유료로 들을 수 있는 뭐 인강도 있고, 또 유료 학원에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공부를 할 수도 있지만, 사실 무료 사이트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무료 사이트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뭐, 공모모 시작하는 이런 것들이 좀 있으니까 조금 인터넷 서칭해 보시면 금방 나오고요. 뭐, 모르시면 저한테 댓글로 물어보시면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사실 무료로 인강을 들을 수 있고 또 교수님들 수준이 굉장히 괜찮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또 좋을 것 같고 또 교수님들이 여러 스타일들이 있으니까 제가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자기한테 좀 맞는 교수님 강의를 들으세요. 말이 좀 너무 느리신 분들은 좀 답답할 수도 있고 또 너무 말이 빠르신 분들은 좀 이해하는데 힘들 수도 있고 하니까 자기가 이해하는 속도에 정확한 속도 물론 뭐 배속 조정은 가능하지만 어쨌든 본인만의 좀 스타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해당되는 교수님의 강의를 듣기 시작하는 게 좋고요. 중간에 또 바꾸기가 좀 애매하고 또 바꾸면 다시 또 시간이 좀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처음에 들을 때요 요분 강의도 들어보고 또 이분 강의도 들어보고 해서 자기한테 좀 맞는 스타일의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료 사이트라고 할지언정 그 교재는 비용을 내고 구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교재 비용만 나갈 겁니다. 교재도 마찬가지 기본 교과서만 처음에 구입을 하세요. 너무 많은 걸 구입하시지 마시고요. 뭐 판례집이다 뭐다 뭐 여러 가지 많은데 일단은 기본 교과서가 가장 주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기본 교과서만 보셔도 충분히 합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교과서만 구입을 하시고 기본 교과서를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험 보기 전까지 꼭세 번은 보시고 갈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꾸준히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읽을 때는 당연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부동산을 공부를 안 하셨던 분들은 외래어처럼 들릴 겁니다. 외계인 어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읽으세요. 이해가 안 돼서도 좋으니까 그냥 읽으시고 두 번째, 세 번째 읽으면 훨씬 속도도 빨라지고 이해력도 높아집니다. 왜? 그리고 마찬가지 인강이랑 같이 병합해서 하기 때문에 더 이해가 점점 빨라질 거예요. 나중에 한 9월달, 뭐 빠르면 8월달 정도에는 문제집을 구입하셔서 문제풀이를 꼭 하세요. 꼭 권해드리는 방법이고요. 한 9월, 10월에는 모의고사를 풀어보시면서 또 동일한 패턴으로, 동일한 시간에 꼭 풀어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네. 이런 식으로만 준비하신다 그러면 뭐 시험이 지금보다 더10%더 난이도가 상승한다 해도 여러분들이 합격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공인중개사 시험이 더 많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아직까지 공인중개사 시험은 절대평가잖아요. 그것이 나중에 상대평가로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상대평가로 바뀌게 된다면은 어떻게 보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긴 한데 또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많은 부담이 되긴 할 거예요. 그래서 언제 이렇게 변화가 될지 모르니까 가능하면 준비를 하셨다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한번 2019년에는 꼭 도전을 하셔서 성취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공부를 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팁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제가 중간에도 다시 한번 또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격하신 분들은 이제 취업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 그런 거에 대한 또 영상도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업데이트 하도록 하고요. 또 공인중개사 분들이 이제 막 되신 분들은 제 영상을 꼭 구독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필수적인 것들을 제가 영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사실은 제가 주 목적은 부동산 투자가 목적이고 경매가 목적인데 공인중개사 분들은 사실은 이거를 당연히 아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하여튼 노 대표의 부스 많이 구독해 주시고 공인중개사 준비하시는 분들 화이팅 하셔가지고 내년에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감사합니다.